있습니다. 앞쪽 공간 조금 길었는데요. 스피드 경쟁. 아, 자 애매하게 떨어집니다. 슛 들어갑니다.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. 포천 11 축구단 스코어 1-0입니다. 김태휘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. 아, 김영욱 선수의 패스가 조금 길었는데 박우정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김태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김태휘입니다. 저도 좋아요. 갑니다. 들어갑니다. 안쪽으로 태클 이어집니다. 박준태입니다. 박준태 오른쪽 공간 내줍니다. 장영기 꺾었습니다. 장영기 슛 들어갑니다. 후반전 추가 시간에 만회 득점을 기록하는 화성FC입니다. 스코어 1-1 따라붙는 점수. 결국 장영기가 만들어냈습니다. 자, 지금 굴절이 있었는데요. 김태현 선수 맞고 들어갔습니다.